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뉴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가주가 오는 6월 15일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LA 카운티도 가주 지침을 따라 6월 15일부터 새 마스크 완화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대부분의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새 지침을 내놨지만 의학계 내 논란과 시민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펜가 캐년의 산불로 1325에이커가 소실된 가운데 소방국은 이번 산불을 방화로 간주하고 방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는 2021학년도 졸업생을 위해 대면 졸업식 준비에 들어가는 한편 올여름 썸머스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월 페이먼트가 오는 7월 15일부터 지급될 것이라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시장이 화랑세가 이어지면서 가주의 주택 중간가가 사상 처음으로 8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건강보험 플랜 혜택을 부양부모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래 미국 50개 모든 주에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월 말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2천만 회 접종분을 해외에 추가로 보낼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 백만장자들이 오늘 세계 최고 부호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정재계 지도층 인사들의 자택 등에서 부자 증세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술주들의 약세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가상화폐 트윗 이후 테슬라의 주가가 또 하락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4도, 밤 최저 5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6월 15일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LA 카운티도 가주 지침을 따라 6월 15일부터 새 마스크 완화 지침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CDC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은 당장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좀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크 갈리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장은 가주는 오는 6월 15일부터 CDC의 새 마스크 완화 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은 캘리포니아주가 경제를 전면 재개하기로 목표로 삼은 날입니다. 갈리 보건국장은 남은 4주 동안 취약 지역의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해 6월 15일 마스크 완화 지침 시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도 캘리포니아 지침에 발맞춰 오는 6월 15일부터 CDC의 마스크 완화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최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은 실내외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는데 최종 결정은 주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 당국에 달려있습니다. 마크 갈리 보건국장은 이번 결정이 CDC를 불신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단지 가주는 주민들이나 비즈니스 업체들이 새로운 변화에 좀 더 준비할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더 기다리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나 트레이더조, 월마트, 코스코 등
전국에 매장을 보유한 일부 기업들은 CDC 가이드라인을 쫓아 당장 새 마스크 완화 지침을 따르겠다고 발표했는데 주정부 당국은 이들 기업들도 가주의 매장에서는 주정부 지침에 따라 6월 15일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주의 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장이나 슈퍼마켓, 식당 등에서는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해야 합니다. 또 주민들은 집을 벗어나면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직장이 아닌 개인 모임일 경우에는 전원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퍼레이드나 야외 공연, 페스티벌 등 사람들이 분비된 야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주민들은 타인과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통합교육부가 오늘 2021학년도 졸업생들을 위해 대면 졸업식 준비에 들어가는 한편 올여름 썸머스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가운데 대면 졸업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여름에는 8학년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대면으로 썸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CLA와 UC 버클리 등 UC 계열 대학들이 입학 사정 및 장학금 심사에도 SAT 및 ACT 시험 점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4일 UC 이사회는 일부 장애 학생 및 소수계 학생들을 대리해 UC의 SAT 등 시험 점수 사용이 이들 학생에게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2021년 가을학기부터 2025년 봄학기 사이 UC 계열 대학 입학 지원자에 대해 SAT 및 ACT 점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UC 계열 대학들이 표준화된 시험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장기간의 법적 논쟁이 끝났다는 신호로 소수계 학생과 장애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9년 12월 10일 학생 및 옹호단체 감튼통합교육구 연맹이 UC 이사회를 상대로 SAT 등 표준화된 시험 점수 사용이 이들 학생에게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UC 계열 대학은 2022년 가을학기 입학 사정 및 장학금 심사에 지원자의 SAT 및 ACT 시험 점수를 고려하지 않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 대학이 향후 입학을 위한 새로운 시험을 선택할 경우 시험에 대한 계획 및 시행에 있어 장애 학생의 접근을 고려하도록 규정했고 UC 이사회가 학생 측 변호사에게 12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에 UC 지원자가 SAT 및 ACT 시험 점수 제출을 선택할 경우 이 점수는 영어 과목 요구 사항, 코스 배치, 학생 입학 후 조언을 위한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올해 초 UC 이사회는 SAT 및 ACT 시험 점수 반영이 인종, 소득, 부모 교육 수준에 따라 편향됐고 장애인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입학 사정에서 표준 시험 점수 고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자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가을학기 입학 사정에 SAT 및 ACT 시험 점수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했으나 여전히 제출된 점수에 대해서는 장학금 결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UCLA와 UC 샌디에고 등 5개 캠퍼스는 SAT 성적 제출을 제한한 지원자의 점수를 입학 사정에 고려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 월 페이먼이 오는 7월 15일부터 지급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 월 페이먼은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 패키지의 일환으로 전국의 3,900만 가정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6살 미만 자녀 1명당 월 $300, 6세에서 17세 사이 자녀 1명당 월 $250가 매달 15일 지급되며 대부분 가정은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받게 됩니다. 1년 동안 6세 미만 자녀 1명당 $3,600, 6세에서 17세 자녀 1명당 $3,00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 대상은 2019년도와 2020년도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부부의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재무부는 전국의 어린이 88%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시장이 화랑세가 이어지면서 가주의 주택 중간가가 사상 처음으로 8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중간가는 81만 $3,980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달 주택 중간가 72만 $5,000를 기록해 전달보다는 4만 $5,000가 올랐습니다. 1년 전 LA 카운티 주택 중간가가 55만 달러와 비교하면 1년 새 17만 $5,000가 뛰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지난달 주택 중간가 110만 달러를 기록해 전달보다 7만 5천 달러가 뛰었고 1년 전보다는 16만 4천 달러가 뛰었습니다. 가주에서 가장 큰 폭의 주택 상승폭을 기록한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으로 주택 중간가가 지난 3월 122만 5천 달러에서 지난달 132만 8천 달러로 뛰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지난달 주택 중간가 40만 5천 달러로 전달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지난달 주택 중간가는 75만 달러로 전달보다 6.4% 인상되고 1년 전보다는 65.5%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가주에서 단독 주택이 매물로 나와 팔리기까지 일주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매매에 걸리는 시간도 최단 시간 기록을 썼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건강보험 플랜 혜택을 부양부모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AB570 법안은 연령에 상관없이 자녀가 부모를 주정부에서 규제하는 개인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법안이 승인되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격을 받기 위해 5년 대기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영주권자와 서류 미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수혜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가주 건강 혜택 프로그램 분석에 따르면 미 전역 340만여 명이 2019년 자녀 세금 보고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됐고 그중 약 40만 명이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2에서 8만 명 정도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지만 고용주들은 보험료가 연간 2억 달러에서 8억 달러나 인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보험자 대부분이 이민자인 캘리포니아에서 건강 및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녀들이 질병 취약층인 노부모를 보호한다며 지지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가 관광비자로 입국해 고용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받아 보험 정책을 남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펜과 캐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1325에이커가 소실되고 인근 주민 1000여명에게 대피령이 발효됐습니다. 건물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진화율은 0%로 산불 진압을 위해 많은 소방대원들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산불은 지난 금요일 밤 발화됐으며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을 방화로 간주하고 어제 낮 방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산불로 모롤랜드 드라이브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사이 토펜과 블루버드 양방향 그리고 테메스칼 캐년 로드와 차타쿠아 블루버드 사이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남쪽 방면이 봉쇄됐습니다. 한미은행이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데뷔카드 디자인에 적용한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를 전격 출시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한미은행이 미주시장에서 최초로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이용한 금융상품인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를 선보였습니다. 야심차게 선보이는 이번 데뷔카드는 카카오 프렌즈의 인기 캐릭터 8종류를 밝은 노란 바탕에 담은 가로형 카드와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인 라이언을 네이비블루 바탕에 단독으로 매치한 세로형 카드 두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로형 데뷔카드는 한인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형태입니다. 한미은행 바니리 행장은 이번에 특별한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를 통해 고객들이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제공하는 한미 체킹 상품들을 보다 친숙하게 사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코로나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저희 이제 손님들,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게 저희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저희가 요번에 이렇게 데뷔카드를, 카카오 데뷔카드를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이 데뷔카드가 한미 그 체킹 계좌의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보다 친숙하게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미은행은 이번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 상품도 함께 선보입니다. 이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의 경우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 무료 발급과 카드 구매액의 1%를 올 연말까지 매달 캐시백으로 최대 $50까지 돌려받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신규 고객의 경우 한정 수량으로 카카오 프렌즈 토트백, 볼펜 등의 사은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존 한미은행 데뷔카드 소지 고객의 경우 이달 말까지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면 1% 캐시백 혜택은 없지만 교체 수수료 없이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를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6월부터는 데뷔카드 교체 시 수수료 $10가 부과됩니다. 이번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 출시를 기념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유튜브에 한미뱅크를 검색한 후 한미은행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이번 데뷔카드 광고 영상을 시청 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한미뱅크를 검색 후 계정을 팔로우하고 관련 포스팅에서 묻는 질문에 정답을 맞춘 뒤 3명을 태그한 이들에게 추첨을 통해 총 2차례에 걸쳐 150명을 추첨해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을 선물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왕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8분입니다. 월요일 5시 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텔레그랩 로드부터 21마일대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베벌리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5마일에서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3마일대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60번 웨스트와 교차대기 바로 전 구간까지 7마일에서 13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에비뉴부터 18마일대로 정체 시작됩니다. 101번 사우스와 교차지점까지 10마일에서 18마일대 속도 맞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산타페 에비뉴 구간부터 16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14마일에서 17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10번 이스트 방향, 나오미 스트리부터 22마일대로 속도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피코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오늘 긴 구간 12마일에서 22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3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콘코드 스트릿과 교차점까지 9마일에서 13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5번 놀스 방향 마렌고 스트릿 구간부터 19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10번 웨스트와 교차점을 지나 소토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11마일에서 19마일대 속도 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대부분의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새 지침을 내놨지만 의학계 내 논란과 시민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오늘 일부 보건 전문가들의 경우 이번 조치가 너무 일렀고 결과적으로 CDC가 권고한 것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마스크를 벗게 됐다고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리에나 웬 조지 워싱턴 대학 방문 교수는 우리는 주지사, 시장, 사업체 주인이 마스크 의무화를 폐기하는 것을 받고 그 결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들,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어린이의 생명이 훨씬 덜 안전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장치의 부재가 있습니다. 미국에선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CDC 로고가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카드를 지급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접종자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하지 않았고 접종카드는 쉽게 위조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라이너 조지 워싱턴 대 교수는 마스크를 벗더라도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어린이나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과제라면서 이상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누가 백신을 맞았고 맞지 않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너 교수는 애초부터 간단한 전산 시스템이 마련돼 백신을 맞으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패스가 전화기에 있었다면 전국의 사업체와 사업장은 좋은 소식이고 초록색 패스가 있으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되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게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되물었습니다. 로시얼 벨렌스키 CDC 국장은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CDC의 새 지침은 지역, 주 지도자들이 앞으로 자체적인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벨렌스키 국장은 CDC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고 백신을 맞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지침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래 미국 50개 모든 주에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오늘 확진자가 50개 모든 주에서 감소했으며 이는 처음이라며 코로나19 사망자가 81%까지 줄었고 이는 작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8천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날 기준 일주일 평균은 3만 1천여 명이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1월 8일 31만 2천여 명의 10분의 1 아래로 확진자 수가 대폭 줄어든 수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4개월도 안 됐는데 애초 미국 성인의 6% 미만에서 현재 60%까지 최소 한 번의 접종을 마쳤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미국 내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라 실외는 물론 상당수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경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초기 진앙지였던 뉴욕주가 마스크 규제 완화에 동참합니다. 지난해 건너뛴 대규모 문화, 스포츠 행사들도 백신 보급에 힘입어 올해에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뉴욕주도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대부분의 실내외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새 지침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는 뉴욕 주민들도 최종 백신 접종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에 마스크 착용과 6피트 거리두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CDC가 새 지침을 내놓은 지난 13일 상당수 주가 곧바로 이를 채택했으나 뉴욕과 뉴저지 등 일부 주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단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며 백신을 맞았다면 여러분은 안전하고 마스크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필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항공기,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병원, 학교와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은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고 쿠오모 주지사는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취소되거나 원격으로 치러졌던 뉴욕의 대형 이벤트들도 속속 재개됩니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욕 시민의 46% 이상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다만 쿠오모 주지사는 우리는 코로나19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 완전히 물리친 것은 아니다라며 백신 접종과 관련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말까지 백신 8천만 회 접종분을 해외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원하겠다고 한 아스트라제네카 6천만 회 접종분에 모더나와 화이자, 얀센 등 미국에서 승인된 백신 2천만 회 접종분이 추가됐습니다. 어느 나라에 얼마나 지원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2천만 회 접종분을 해외에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2천만 회 접종분은 미국에서 승인된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으로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하고 사용하는 백신을 해외에 내보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We need to help fight the disease around the world to keep us safe here at home and to do the right thing of helping other people. It's the right thing to do.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달 발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접종분에 더해 모두 8천만 회 분량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가 참전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이른바 백신 외교를 언급하며 미국은 백신을 지렛대로 다른 나라로부터 이익을 얻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share these vaccines in the service of ending the pandemic everywhere. And we will not use our vaccines to secure favors from other countries.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 2천만 회분을 6월 말까지 해외로 보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의 안전성 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선적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느 나라에 얼마나 많은 백신을 지원할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expect we'll have more in the coming days on what our criteria will be and our approach and some of where it will be sent to once it's approved through the FDA. 국제사회로부터 백신 수출 압박을 받아온 미국이 이제 자국 생산 백신을 해외에 풀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을 둘러싼 공조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일단 분쟁 상황을 가라앉히는
1차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분쟁 당사국 수반들과 잇따라 대화하고 백악관은 이 국가 체제라는 궁극적 목표도 제시했지만 당장 가자지구 언론사 건물 폭격 관련 정보는 공유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상황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8일째 공습과 로켓 공격을 이어가며 충돌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선 가자지구 폭격으로 100km에 이르는 지하 터널을 무너뜨렸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 지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하마스 측도 200발 가까운 로켓으로 반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누적 사망자는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0일 충돌 이후 200여 명이 숨졌다고 발표한 반면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무력 충돌 발생 후 세 번째로 통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ll be speaking with the Prime Minister in an hour and I'll be able to talk to you after that. 백악관은 중동 사태를 대하는 미국 정부의 1차 목표가 무력 충돌 진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선 자치정부 인정, 즉 두 국가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only way to bring an end to violence, to bring an end to this escalation of violence, is for there to be a two-state solution over time. And in both calls the president made this weekend, he underscored his strong commitment to a negotiated two-state solution as the best path. 한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언론사 입주 건물을 폭격하기 전 미국 측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정보 당국 간에 공유됐을 뿐 외교 수장인 자신도 몰랐다며 선긋기에 나서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I have not seen any information provided and again to the extent that it is based on intelligence that would have been shared with other colleagues and I'll leave that to them to asses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현지 시간 18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세계 최고 부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 집 앞에 모여 이른바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경기 부양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의 뉴욕 아파트 앞 택스 더 리치, 즉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길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시위 참가자들 모두 백만장자들입니다. 워싱턴 DC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It should come from the most financially fortunate. We think it's sensible. The tax revenues from the wealthiest would actually have the most stimulative effect on the economy.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우리 돈 2천조 원 규모의 복지 교육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상위 1%가 대상인 연방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로 올리고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가구의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2배 이상 올리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에겐 세금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I signed the tax cut into law in March. 90% of the families, all middle-class, working-class families, will get this tax cut. It's a one-year cut that reduces your taxes by $3,000 a year for each child. 바이든 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세율 인상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인 공화당과 기업들의 반대로 부자 증세 법안들이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달 초 갑작스러운 이혼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지난해 이사회를 떠난 이유가 사내 불륜 때문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폭로 기사가 잇따르자 빌 게이츠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며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019년 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엔지니어인 한 여성의 글이 이사회에 전달됐습니다. 2000년도부터 수년간 공동창업주 빌 게이츠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부 로펌의 자문까지 얻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사회는 빌 게이츠의 퇴진을 결정했지만 빌 게이츠는 공식 발표가 있기 전 먼저 사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빌 게이츠의 지난해 이사회 탈퇴 과정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당시 빌 게이츠가 사임 이유로 든 건 자선사업에 힘쓰기 위해서라는 것. 그러나 이사에 재선임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라 갑작스러운 결정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와 빌 앤드 멀린다 재단 전현직 직원들의 말을 인용해 게이츠가 결혼 생활 중에도 여성들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 보고 싶다며 데이트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처럼 언론들의 폭로 기사가 잇따르자 빌 게이츠도 결국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빌 게이츠가 대변인을 통해 20년 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원만히 해결됐다며 불륜 의혹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이츠 부부가 결혼 27년 만에 이혼 결정을 내린 데에 이러한 불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달 초 이혼을 발표했을 때 게이츠 부부는 많은 고민 끝에 결혼을 끝내기로 했다는 내용의 트윗을 동시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멀린다 게이츠는 이혼 소송에서 결혼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고 밝혀 빌 게이츠의 외도가 이혼 사유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최근 어지러운 행보로 논란에 휩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번에는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곧바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자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라는 트윗을 올려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있다는 한 누리꾼의 트위터 글에 정말 인디드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이디 크립토 웨일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분의 나머지를 처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책할 것이라며 머스크에 대한 혐오가 커서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머스크가 단 인디드라는 댓글이 긍정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트윗은 비트코인 처분을 고려 중이거나 매각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도 머스크가 처분에 동의했는지 비판에 직면했다는 심정에 동의했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어쨌든 머스크의 답변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는 최근 입장에서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12일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방침을 전격 발표하면서도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나흘 만에 자세한 설명이나 해명 없이 댓글 하나로 비트코인 처분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11시간쯤 지난 뒤 다른 트윗의 답글 형태로 명백히 말하는데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라고 짧게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앞으로도 테슬라가 코인을 팔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연일 튀어나오는 머스크의 돌발 발언과 그 해석으로 코인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5.18 민주화운동 41주기를 맞아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정부 기념식에 하루 앞서 추모제가 열려 5월 영령들을 위로했는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5.18 단체 초청을 받고 참석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치러진 추모제. 재단에 수를 올리며 41년 전 신군부 포갑에 맞서다가 쓰러져간 영령을 위로합니다. 추모객들은 묘지를 둘러보면서 민주화를 외치다가 기꺼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립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사무치지만 그래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맞섰던 남편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도 비굴하게 그 막 때린다고 쫓아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하는 것보다는 싸웠잖아요. 예. 근데 용감히 대들고 싸우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장엄한 음악과 함께 피 끓는 심정을 토해내는 듯한 시가 울려 퍼집니다. 그해 5월 광주에 벌이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입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5.18 진상규명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41년 세월이 80년 호흡을 기억하고 주마는 자리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걸음이 발전해야 합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두 의원은 5.18 공법단체 설립이나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도 유족 회원이 되도록 힘써왔습니다. 보수정당 의원이 5.18 단체 초청을 받아 추모제에 참석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광주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광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저희들한테 자유를 허락해 주신 영령들한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요. 정부 공식 기념식은 5.18 41주기 당일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이곳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나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로 예정된 미국 방문을 백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백신 협력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데 한국 정부는 방미 기간 백신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미의 목표 중 하나로 백신 협력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백신 협력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 중에 우선순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백신 스와프, 즉 미국에 남는 백신을 먼저 빌려오고 나중에 갚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더 나아가 백신 위탁 생산을 통해 한국을 백신 허브국으로 만들어서 백신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백신 수급과 또 백신 생산 기지 허브화의 그러한 낭보들이 전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백신 카드를 받고 무엇을 내어주느냐입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 중인 미국으로선 반도체 공급망 참여, 쿼드 일부 참여 등을 통한 대중국 압박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기업의 미국 직접 투자도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방역, 공급망 협력 등 당면 현안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협력 여지가 큰 미래 지향적인 핵심 분야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우리 정부로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확실한 유인책도 얻어내야 합니다. 문재인, 바이든 두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관심사를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 셈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 손실 보상제와 관련해 집합 제한 업종이 아니어도 피해가 크다면 적용 대상으로 고려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부동산 종부세에 대해서는 투기 억제라는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일가구 장기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선 손실보상제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한정된 상황, 적용 업종을 검토할 때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흥업소 같은 데도 지금 제한 업종이 됐잖아요. 국민 정서랑 또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아까 관광업이라든가 이런 분들 엄청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건 또 이번에 같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문제에는 양도세 조정 가능성엔 선을 그으면서 투기 억제라는 원칙은 지키되 1주택 장기 실거주자 등을 위한 정책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종부세만 하더라도 노령자라든가 원태자라든가 세율에 있어서 좀 탄력적 적용을 한다든가 나중에 집을 팔 때 그 세금을 내게 하는 이제 소위 과세 이연 제도라고 했습니다. 셋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정책은 앞서 규제와 보호책을 마련한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주무부처를 결정하고 조만간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네. 회장께서 한마디 하니까 그냥 하루에 15%가 떨어져 버렸죠. 정말 위험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앞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 총리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곤 정부가 치료비와 담당관 배치를 통한 응급조치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로 접종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거짓말을 하진 않는다며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서울시 구청장들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이슈에 특히 예민한 지역의 구청장들이어서 재건축 쉽게 하고 재산세는 줄여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완화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부동산 특위를 향해 엉터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전면 검토하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 서울의 구청장 7명이 모였습니다. 강남과 송파, 양천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재산세와 종부세, 재건축 등 부동산 현안에 민감한 곳입니다. 구청장들은 재건축 조건의 완화를 요청했고 지역 주민의 부담이 늘었다며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도 건의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올라서 그리고 또 그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 또 민심 위반 이런 것들이 있다. 부동산 특위 내에서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주고 있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9억 원 이하 집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우선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 법을 고쳐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있기는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당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위에 힘을 실어준 송영길 대표 앞에서 특위가 엉터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LTV 완화를 놓고도 민주당 내부는 물론 당과 정부 사이에 뚜렷한 해법 차이가 있습니다. 당이 정책의 중심에 서겠다는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부동산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노태경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의 약세 속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4.34포인트, 0.16% 하락한 34,327.79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56포인트, 0.25% 떨어진 4,163.29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0.93포인트, 0.38% 떨어진 13,379.0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나스닥 지수는 2.3% 하락했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1.1%, 1.4% 떨어졌습니다. 미국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2월 26일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 우려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종 결론은 에너지주, 자재주, 금융주, 부동산주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주는 2% 이상 올랐고 부동산주는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통신과 유틸리티, 기술주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 우려가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 기대가 유지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90센트 오른 배럴당 66.2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19년 4월 23일 기록한 배럴당 66.30달러 이후 최고치입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영국이 이날부터 봉쇄 조치를 완화한 가운데 유럽 각국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가 원유 수요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야간 통행 금지를 내달 폐지할 방침이며 6월 1일부터는 예정대로 음식점과 주점의 실내 영업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대부분의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의 경제 재개가 속도를 내면서 원유 수요 전망도 점차 밝아지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로비 프레이저 글로벌 리서치 및 애널리틱스 매니저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대부분 지역의 강한 수요 회복으로 인한 장기 낙관론에 시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달러와 약세도 유가를 떠받는 치료제입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지수는 이 시각 0.18%가량 하락한 90.16의 근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유 시추업체 베이커 휴스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에서 가동 중인 원유 채굴 장비 수는 8개 늘어난 352개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원유 채굴 장비 수가 늘어나면 원유 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추기나 아직 그럴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 등 다수의 군부 인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늘 미얀마 군부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이어간다는 이유로 16명의 고위 관리와 가족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날 새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에는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도 포함됐습니다. 또 군사정권의 국가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4명과 7명의 강요, 군정이 지명한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미얀마 군사정권은 범하 내 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아동살해 등 계속되는 범하 국민에 대한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 캐나다와 영국도 이날 같은 내용의 제재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대 통신사 AT&T의 컨텐츠 자회사 워너미디어와 케이블 TV 채널 사업자 디스커버리가 하나로 합쳐 스트리밍 시장에서 활로 모색에 나섭니다. AT&T와 디스커버리는 양사의 미디어 콘텐츠 자산을 통합하는 데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합의에 따라 AT&T는 워너미디어를 기업 분할한 뒤 디스커버리와 합쳐 새로운 미디어 회사를 출범시킵니다. 신생 상장 회사의 가치는 부채를 포함해 최대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은 추산했습니다. AT&T는 이번 계약으로 현금과 부채를 합쳐 총 430억 달러를 받습니다. 지난 2018년 워너미디어 전신인 타임워너를 인수할 때 지급한 850억 달러의 절반 수준입니다.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까지 수직 개화하겠다는 의도로 타임워너를 인수한 AT&T는 케이블 채널에서 스트리밍 시장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미디어 소비 행태를 따라잡지 못하다 3년 만에 사실상 발을 뺐습니다. 5월 17일 월요일 오늘 밤과 한 주간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내일 오전에 약간 흐리다가 오후 들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3-4도가량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수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목요일부터는 차차 맑아지지만 토요일까지 낮 기온은 예년 기온보다 낮은 선선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4도입니다. 밤체 기온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6도, 60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9도, 55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5도, 밤체 5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체 기온 58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기온 화씨 76도, 밤최저 기온 화씨 51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파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컬 그룹.